인공지능 시대에 맞이한 고령화 시대. 거부할 수 없는 노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노화라는 것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노화를 해야 되는가, 그 어떻게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한 노화, 활동적인 노화, 생산적인 노화, 아름다운 노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용사를 붙이면 그게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최첨단 장비와 함께하는 노화. 기술의 발전은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게 합니다. 노화는 일정 나이가 되어 신체의 변화가 찾아오기 전에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현상인데요. 노화로 인해 겪게 되는 다양한 신체적 불편들을 각종 장비들을 이용해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지금 착용하고 계시죠? 이 모래주머니는 각각 발목과 팔목이 결석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근력의 쇠퇴를 체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래주머니의 무게는 발목의 경우에는 약 2kg 정도 가까이 되고요. 팔목 같은 경우에는 1kg가 약간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애 체험으로 불리는 이 체험은 주로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구성된 안경은 백내장 안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그란 원형이 조그맣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녹내장 안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안경은 시야가 이렇게 흐려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녹내장은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을 의미해요. 시력 감소와 청력 장애, 근력 저하에 관절 기능 약화까지 온몸으로 느껴보는 노화 체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합니다. 허리가 안 펴져서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시야도 너무 좁아서 앞도 잘 안 보여요. 시야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 허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허리가 안 펴진다. 그래서 노화라는 것은 꼭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노화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 또 노화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모두가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자들이 겪어야 하는 일상 속 다양한 체험들이 이어지는데요. 평상시엔 편하고 익숙했던 공간들이 조심스러워졌고, 아무런 의식 없이 해내던 동작들은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하는 버거움이 됐습니다. 손이 잘 안 구부려져서 입에 가야 좀 힘드네요. 일반 제품과 고령자를 위한 제품을 비교해서 사용해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비교로 고령자용 제품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근데 불편함이 거의 없어요. 우선은 이게 옷이 좀 많이 무겁고요. 이 끈 때문에 이게 허리가 안 퍼져가지고 조금만 걸어다녀도 허리가 아프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니까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힘이 들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세대 간 문화 차이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노화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을 체험해보는 것만으로도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배려이고, 고령자를 위한 제품들도 배려의 실천입니다. 그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자체가 신생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나이 드신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건강하게 사시는 어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편리하게 하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이 바로 고령 친화 산업입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 영역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선두주자에 속하는 광주의 고령 친화 산업. 제품들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여기 오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쓰기 때문에 요즘 말로 정보인데 사용자 정보를 만드는 회사한테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써보시고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체험관 문이 열리자마자 줄지어 입장하는 고령자들. 이들에게 이곳은 꿈의 놀이터로 불리는데요. 각자의 체형과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체험이 모두 무료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총 6단계에 거쳐 이뤄지는 전시 체험들 중에는 일반 생활용품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에 접어든 나라들의 제품들로 안전성과 편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안전하고 노인들 신기에는 안전하게 생겨갖고 너무 가볍고 신으면 촉감이 좋겠네요. 지팡이는 특히 노년기에 흔한 사고인 낙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필수품으로 꼽히는데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안경만큼 편리한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여기 한 개 보이는 예를 보시면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고 다니시다가 필요할 때 지팡이의 길이를 이렇게 늘려서 편하게 지지대로 쓰시면은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낙상 방지라든가 안전한 삶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 안에 우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팡이도 있습니다. 평상시는 지팡이처럼 쓰시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우산으로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지팡이 형태도 있습니다. 고령 친화 산업이 대표적인 융합기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귀중한 조각 지식들을 묶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잘 쓰고 있던 건강 증진 기기에 정보통신을 붙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강 증진 기기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단한 지팡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들에도 ICT 기술을 융합시키면 그게 더 가치 있고 특히나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의료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휠체어 역시 고령화 시대에 맞춰 연구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 제품 중에 어쩌면 가장 큰 그 시장을 이루는 것이 휠체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나이가 드실수록 하체가 조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도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린 몇 가지가 그 사례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라는 것이 단순한 이송수단이 아니라 당신이 제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조금 더 민첩하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휠체어가 있는가 하면 제자리에서 그대로 설 수 있는 휠체어까지 고령자를 위한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던 분이 안정적으로 몸을 휠체어에 의지해서 잠시 서 있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휠체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는 바퀴를 돌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바퀴를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손으로 우리 자전거를 발로 돌리는 것처럼 손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 여기에 앉으셔서 바퀴를 잡는 것보다 이 손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개량된
휠체어에 해당하겠습니다. 휠체어를 안착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이 장치는 기구적으로 이렇게 바를 들면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이 앞에 있는 오토바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휠체어 이쪽으로 돌아와 보세요. 또 다른 기기와의 결합으로 속도의 한계를 극복한 휠체어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위치하면은 휠체어와 이 비클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령 친화 제품이란 이렇게 움직임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고령자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 새로운 시도이자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자체가 없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의료만으로 쓰던 것, 또 별도로 전자기기가 있던 것,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융합을 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그 나이 그룹, 또 새로 만들어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물건들을 융합한다는 것이 제일 큰 기술입니다. 융합의 기술은 보다 안전한 삶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스마트폰만으로 부모님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은 만일 어른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아침에 요리도 하셔야 되고 또 겨울이 되면 방 안의 온도를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적절한 움직임이 집안에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뭔가 이상 상황이라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센서로 가스 센서, 그다음에 움직임 센서, 또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이런 기본적인 센서에서 나오는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비정상적인 상황인가를 작은 소형 컴퓨터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됐을 때 가족들이라든가 우리가 지정해놓은 관계자의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연락을 해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7년 뒤인 2025년이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요. 우리 사회의 준비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미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연구 영역이 노인공학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어떤 객체를 뜻하는 것인데 그 객체,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학적인 답을 찾는 문제. 그게 바로 노인공학. 영어로 노인을 죄론이라고 하고 기술은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죄론 테크놀로지. 그래서 GT라는 학문이 이미 서구에서는 점점 안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의 순리인 노화, 그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화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이 카드는 조금 전에 어르신께서 측정한 결과값이 저장된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이제 어르신이 맞춤형 운동이 가능하겠고요. 이 카드를 안쪽에 삽입을 하게 되면 이제 어르신에 맞게끔 설정이 됩니다.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 필요한 운동량이 알아서 조절되기 때문에 운동으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계적으로 안 될 때는 그냥 무작정 운동이라고 그냥 강하게 하니까 오히려 몸이 아파고 막 그랬거든요.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딱 제 카드, 신상 카드가 카드로 정리가 됐어. 그거에 맞춰 운동을 하니까 무리하다니 너무 안 하는데 그 적정 수치로 맞춰서 하니까 운동이 훨씬 잘 되고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걷기 훈련인데요. 갑작스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데 장애물이 있다던가 빗길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마크가 돼 있는 부분을 계속 밟으시면은 훈련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운동 같지만 이런 이런 훈련을 몇 번 하시면은 적응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체험관 시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들의 평가는 좋은 정보가 되어 연구 개발에 도움을 줍니다. 고령 친화 산업이 바로 미래 산업이고 미래 기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느끼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우리 주위에 늘어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더 안전한 환경을 원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방 차원에 살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되는데 세부 기술들은 이미 다 있지만 그걸 어떻게 묶어서 고령 친화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라든가 장비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벌어져야 될 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내에서는 선두주자로 꼽히는 우리 지역 친고령 산업에 대한 타 지역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은 제주도 연구원들의 방문입니다. 이들에게도 이곳은 새롭고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이 자전거를 보면 이 자전거가 지금 송광사 거기 바닷가, 응, 거기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안에서 자전거만 타고 있었는데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다가 저런 가상 화면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제품이에요. 저기 컨텐츠 제주도 맞습니다. 제주도 넣어주세요. 맞습니다. 아니, 나누고 싶은 정보가 많습니다. 안경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방 안에 한번 잠깐만 열어보실래요? 꽤 무거운데요? 그러니까 이런 짐을 할아버지가 이미 지고 다닌다고 낼 때부터 굉장히 짐이죠. 한 5kg, 6kg? 이렇게 이런 것들 안경도 있고 기본적으로 무거워요. 그만큼 할아버지가 인생의 짐을 지고 다니는 모래가 거죠. 모래가 들어있는 좀 한번 써보세요. 좀 뭔가 좀 불편하죠. 안 보여요. 나이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이는 고령 친화 산업에 힘을 쏟는 광주시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광주과학기술원의 기술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에서는 지금 고령 체험관 설치에 관련해서 지금 관련 연구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거든요. 광주는 기술원하고 같이 그 연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산업 기술 쪽으로 그런 측면에서 되게 특징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고령 친화 산업 지원센터는 단순하게 체험을 한다든가 또 단순하게 기술 개발하는 게 아니라 큰 의미로 앞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문제를, 큰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데이터라든가 지적 재산을 항상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외 또 외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오는 것을 항상 환영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이 먼저 건강하고 더 먼저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선 출발이지만 아쉬운 점은 관련 자료들입니다. 때문에 그동안은 주로 외국 자료에 의존해야 했는데요.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고령자 관련된 제품이랑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기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관련 데이터들이 없었기 때문에 서양이나 유럽에 있는 고령자분들 데이터를 저희 가지고 이제 제품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현실에 맞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개발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업들이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약 30건 이상 되는 제품들을 실제 개발을 했고 그러한 제품들이 현재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년 가까이 재활기기에 주력했던 기업인데요. 과학기술원과 센터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고령자를 위한 제품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고령자들이 이걸 올리는 이유가 있어. 이게 왜 올리냐면은
모든 그 어르신들이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만 있다 보면은 이 중력을 갖다가 못 이기고 계속 그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어지럼이 발생하고 낙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보다도 힘을 더 강하게 한번 줘봐. 주면 본인이 하는 거야. 고령화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는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개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원들이나 또는 광주 고령치나 체험관에 같은 이런 시설들을 같이 이용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같이 결합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된다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쓰는 노화 중에 저희가 좋아하는 노화는 최적의 노화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노화라는 현상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최적의 노화입니다. 최적의 노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를 어긋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무리해서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스스로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며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한 노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